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돈을 배우다, 돈을 배우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권오상이라는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오아시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7년 3월 3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76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 권오상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으로 재직 중이신 분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복합금융감독국장, 도이체뱅크에서 홍콩 지점에서 근무하셨고, 서울 지점의 상무 또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영국 바클레이스 캐피탈 런던 지점과 싱가포르 지점의 비정형 옵션 트레이더까지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돈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여섯 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 측면에서의 돈 공부. 세 번째, 내 주머니의 돈이 진짜 내 돈이다. 네 번째, 확실한 돈보다는 돈이 가진 불확실성에 걸어라. 다섯 번째,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여섯 번째, 노동자가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을 찾아보면 돈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교환의 매개로서 물건의 교환을 쉽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치의 저장인데 물건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가치의 척도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돈의 기능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로서 물건의 교환을 쉽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돈이 없는데, 여기 뭐, 이 컵을 내가 이제 팔고 싶어요. 이 컵을 팔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건 쌀이에요. 나는 컵을 팔아서 돈으로 쌀을 살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일단은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없어지면은, 일단, 내가 이 컵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건 스마트폰밖에 없대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컵을 바꾸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죠. 왜? 제가 필요한 건 쌀이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지면은 이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거래가 굉장히 빈도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경제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내가 이 컵을 돈으로 팔아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사든지 뭐 쌀을 사든지 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교환이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교환의 매개로다. 매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의 교환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가치의 저장인데, 가치의 저장이라는 것은 물건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라는 게딱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있으면 10,000원이라는 그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50,000원이면은 50,0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저장해 놓고 내가 쓰고 싶을 때쓸수 있어요. 뭐, 10년 뒤에 5만 원이, 물론 물가 상승을 위해서 조금 이제, 뭐, 가치가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5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내가 뭐, 계란을 갖고 있어요. 계란은 뭐, 한 일주일, 이주일만 그냥 상온에 보관하면 상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이주 뒤에는 이 계란의 가치가 온전히 보관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돈이 가지는 기능 중 하나가 가치의 저장이라는 겁니다. 일반 물건은 뭐 상하거나 변질되거나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가치의 훼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훌륭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돈은 뭐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매길 때 쓰잖아요. 그래서 뭐 컵은 만 원이다. 스마트폰 3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얼마 돈으로서 얼마 얼마라고 딱 정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보다 더 가치 있다.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보다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능, 교환의 매개로서 이용되는 기능,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기능, 그리고 가치의 척도로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42쪽 세 가지 측면에서의 돈 공부 정리해보면 돈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돈을 버는 법, 그 다음으로 돈을 불리는 법,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법이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답하기가 쉽지 않다면 다시 욕조의 물을 상상해보자. 말할 것도 없이 셋 다 중요하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거나 다른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물을 얼마나 새로 채울 수 있느냐, 담겨있는 물을 어떻게 잘 지키고 늘려나갈 것이냐, 그리고 물이 얼마나 흘러나가느냐의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가 욕조 안의 물이다. 욕조의 물에 대한 세 측면의 영향은 전적으로 동등하다. 따라서 돈 공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행해져야 한다. 벌고 불리고 쓰는 것을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돈 공부, 우리가 돈 공부라고 하잖아요. 저도 뭐 돈 공부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가 돈을 불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방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욕조의 물을 상상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욕조에 새로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욕조 안에 담긴 물을 어떻게 잘 지키고 이 물을 늘려나갈 것인지, 잘 활용할 것인지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이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얼마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의 공부와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 공부는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세 가지 잘 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죠. 페이지 80쪽 내 주머니의 돈이 진짜 내 돈이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연봉 얘기를 할 때 보면 세금을 내기 전에 계약서상의 총액을 대부분 언급한다. 그 남들 듣기에 조금 낮다 싶은 경우 묻지도 않은 각종 수단까지 더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로펌 변호사들의 연봉은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애프터 택스, 즉 세금을 차감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돈을 기준으로 얘기된다. 그래서 같은 숫자를 얘기해도 실제로 같은 돈이 아니다. 돈의 네 번째 좌표가 마찰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뜻이다. 세전 수입을 얘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부풀 얘기다. 이제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연봉을 물었을 때 연봉을 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연봉에 대한 답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내 새 전 연봉이죠. 그러니까 회사 계약서상에 있는 연봉이죠. 두 번째는 뭐죠? 내 통장 찍히는 돈을 얘기하는 경우죠. 참 재밌어요. 실제로 뭐 전문직 라이센스를 가진 친구들은 다 세후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세전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에 저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전 연봉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내 주머니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세전 얼마 받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진짜 내 돈이다.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진짜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확실한 돈보다는 돈이 가진 불확실성에 걸어라. 돈에는 불확실성이 있기에 월급을 받아서는 결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정말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창업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그러하다. 한편 창업만이 유일하다고 했지만 그게 꼭 벤처 회사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위에서 든 조앤 롤링의 예처럼 돈의 불확실성을
자신의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 책의 저자가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창업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반드시 꼭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돈의 불확실성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굳이 넣진 않았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조엘 롤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엘 롤링이 막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리포터라는 글을 써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영국에서 가장 이제 큰, 가장 돈을 많이 번 여성이 되었죠. 돈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제가 회사를 다녀요. 회사 다니면은 연봉이 나오죠. 예를 들어 연봉 3천이라고 해볼게요. 3천만을 받는다. 그럼 내가 회사를 주 5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가고 뭐 큰 문제 없으면 그 돈이 입금될 거예요. 이거는 돈의 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하지 않죠. 내가 받을 연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의 불확실성은 무엇이냐? 조엘 롤링 같은 경우 사례가 되겠죠. 조엘 롤링이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이 뭐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사실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잘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의 안 팔릴 수도 있겠죠. 돈의 불확실성이란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한선이,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되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죠? 좋게 얘기하면은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불확실성에 뭔가 베팅하라. 이 돈의 불확실성을 내 편을 만들어라. 이 얘기가 결국은 내 사업을 하라,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 행위가 돈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딱 정해진, 예를 들면 공무원처럼 수당이 딱 정해져 있고 한 달에 받는 게 딱 정해져 있다면은 이거는 돈의 불확실성이 내 편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뭐 책을 쓴다든지 혹은 뭐 영업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는 대로 실제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불확실하죠. 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돈을 못 벌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래서 이 돈의 불확실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4쪽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돈 불리는 법의 출발점이 가진 돈 지키기라고 할 때, 그렇다면 돈 지키기의 관점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자본 이득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자본 이득이란 어떠한 대상의 가격이 매입 시점보다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당 5천원짜리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1만원에 팔아서 100%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게 자본 이득을 노리는 행위다. 또는 3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도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격이 2배가 될 수 있는 만큼 반으로 줄어들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는 행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인지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둘째, 자본 이득을 노리면서 빚까지 지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는 점이다. 빚을 져서 원래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규모로 거래를 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레버리지 없이 가진 돈으로 한 투자는 잘못돼봐야 원금 전체 손실에서 그친다. 가진 돈 전체를 쏟아붓지 않고 일부로만 했다면 손실을 입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파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없으면 약간의 가격 변동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돈을 지키는 것과 돈을 빌리는 것은 서로 상극의 관계다. 셋째, 현금 수입을 추구하는 쪽이 덜 위험하다는 점이다. 현금 수입이란 약간일지언정 양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가와 같은 부동산이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현금 수입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산은 위험한 돈 불리기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돈 벌기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런 성격의 자산도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이 있기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헤쳐나갈 여지가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본이득이라는 건 뭐죠?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아파트 갭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에 샀으면은 이게 6천만 원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투자가 자본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죠. 여기서 예를 이제 주식으로 들었죠. 5천짜리 주식 사서 1만 원에 파는 거.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주로 이제 매매 차익, 그러니까 뭐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1억을 벌기를 기대한다거나 뭐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를 이제 매매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는 투자를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이득을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고 뭐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것을 할 때 자본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를 이제 빚까지 져가지고 할 경우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현금 수입을 추구하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수입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죠? 뭐 1억짜리 아파트 2억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1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나서 매달 30만원이라도 돈을 버는 거, 매달 내 주머니로 30만원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현금 수입을 추구하는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의 돈이 결국 내 돈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현금 수입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는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만하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노동자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자본주의 체제는 도형에 비유하면 삼각형과 같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나오는 자아, 이드, 초자아의 3인조를 연상하면 좋다. 세계의 점 혹은 세계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란 모험사업가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돈을 빌려주는 은행, 그리고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먼저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을 생각해보자. 노동자를 정의하자면 직장을 다니며 정해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없는 자본주의는 생각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이 각종 생산활동에 종사하기에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학교 교육은 바로 이 노동자들을 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지상 목표로 여기도록 만든다. 좋은 직장이란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곳, 그리고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회사야. 같은 조건이라면 틀림없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곳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는 집합적인 노동자들의 행복과 윤택함에는 관심이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구성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다. 경제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는 신문들에게 지면이 모자라니 딱 한 가지만 보도하라고 하면 주식시장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기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축적에 자본주의가 관심이 있었다면 그걸 놓고 내기를 벌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장을 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기본 구성당인 주식회사의 안녕에 1차적으로 신경을 쓴다. 주가가 하락하기라도 하면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주가는 다양한 원인으로 등락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을 회사에 팔고 정해진 월급을 받기로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받을 돈은 똑같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는 일종의 비용에 불과하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회사는 돈을 더 벌 수 있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풍요에 신경을 쓴다면 그만큼 회사가 버는 돈은 준다. 너의 이익은 나의 손해요. 나의 이익은 너의 손해다. 이른바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이다.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일평생의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면서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뭐 얼마 잘 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기업.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죠. 경제신문에서 이제 면수가 더 많아가지고 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 명만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분명히 기업에 관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하면서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은 노동자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노조라는 것이 있고 노동자들이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하는 거죠. 처음에 노동자들의 편에 하나도 서지 않았다가 여기 써있듯이 노동자들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 조금씩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좀 열어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자본주의는 여전히 기업들의 편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박한 대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배우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한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했고요. 오늘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